속보입니다.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로 이 순간 평균 풍속은 시속 18m의 막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5호 태풍 송다는 작년 중국과 일본 열도를 초토화시켰던 초대형 태풍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대급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전 세계 기상청들의 경고가 쏟아져 중국과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또한 5호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권인 제주 내륙과 해상엔 호우특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한라산 탐방로가 통제되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특히 5호 태풍 송다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를 직접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방향 변경을 통하여 갑자기 90도를 꺾어버리면서 중국 상하이로 북상했다는 소식에 많은 중국인들이 말이나 되냐면서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상청은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한반도를 강타할 확률이 99%에 달해서 중국에는 간접적인 피해만 줄 것이라며 안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번 5호 태풍 송다 사태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자연재해는 항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고 태풍에 대한 대비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라니냐 현상으로 많은 태풍이 이 중국과 일본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반도에서는 전혀 어떠한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5호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은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공기가 모여드는 중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북부와 경기 서해안의 경우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특히 시간당 50mm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국지성 폭우에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와 남해 해상엔 5m가 넘는 너울성 파도가 일 전망으로 풍랑특보 역시 예상됩니다. 때문에 휴가철을 맞아 섬과 계곡을 찾은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